안녕하세요. 아우프TV 정원입니다. 10월달 행운 달력과 주요 운세 말씀드릴게요. 이번달 별자리 운세는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운로상에서도 조금 모든 걸좀 줄여나가는 시기가 와있고, 오히려 휴식을 좀 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있고, 저의 에너지 분배, 시간적인 에너지 분배를 조금 다른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런 운세 이런 게제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에너지 분배를 좀 다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달좀 생략하고 다음 달도 생략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번 달은 좀 생략합니다. 우선 주역으로 보는 운세 말씀드리고요. 네. 후반부에 달력 설명드릴게요. 네. 이번 달은 갑술월입니다. 10월 달한 초반 되게 되면 갑술월이 되게 되는데요. 갑은 주역계로 천이고요. 술도 방위로 따지면 천이에요. 근데 숫자로 따지게 되면 화에 또 해당해요. 이런 천, 건이천이라는 개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천화동이라는 개가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건이천은 뭐 상승한다, 오른다, 기세가 오른다 이런 뜻이고요. 뭐 올해가 또 갑진년이기 때문에 갑목이 또 진토를 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또 요런 괴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괴, 네 가지 괴 말고도 여러 가지 괴가 만들어져요. 아까 말했듯이 건이천도 만들어질 테고, 이것도 뒤집어지면 또 곤이지괴가 만들어질 테고, 여러 가지 괴가 만들어지는데, 특징적인 괴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풍구라는 괴는 하늘에서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이게 위에가 하늘이죠. 바람, 얘가 쉽게 외우게 되면 여기가 바람이 숭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그림을 그릴 때도 밑에 먼저 그리고 위를 이렇게 그리죠. 괴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특징적인 점이기 때문에 밑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 천풍괴는 바람이 하늘에서 불면서 그런 괴이기 때문에 뭐 비행기 탈 일도 있었을 테고, 하늘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풍이라는 것은 비행기 탈 일이 있을 때 있을 수 있고, 구라는 것은 만나다란 뜻입니다. 특히 과거와 만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과거에 인연됐던 사람들, 과거에 인연이 됐던 일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들을,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하늘에 연기가 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하늘에서 풍, 바람이 날린다. 바람이 날리면은 뭐 바람이 날려가 연기가 난다, 뭐 전쟁이 나가지 연기가 난다,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면 바로 복구하러 오죠. 복구가 된다는 뜻이 지뢰복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을 음으로 바꾸고, 음을 양으로 바꾼 것을 이게 지뢰복 배합계라고 합니다. 같이 이루어져요. 시간차는 있지만 지뢰복귀도 복원된다는 뜻입니다. 복원, 복구, 과거가 복구된다는 거죠. 다시 만나거나 혹은 내가 재회를 하고 싶거나 인연 관계가 조금 멀어졌는데 다시 복구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합당한 그런 시기입니다. 혹은 뭔가 회복되는 일, 뭐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나의 금전일이 회복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라는 것은 사람의 인체 배예요. 배고, 천은 머리지만은 지는 배에 해당합니다. 배에 약간 뇌라는 전기적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사람 배에. 이건 아이가 이제 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가 처음 생겨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이 지뢰복귀예요. 아이가. 뱃속에 아이가 자라나는 느낌. 이 전기적 에너지는 뭔가 아이가 쑥쑥 커가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사실 약간 사나운 양상을 띄워요. 전기적 에너지라는 것은. 보통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어머니들이 편하지만은 않잖아요. 입덧도 하게 되고 몸이 좀 호르몬 변화도 생기게 되면 불편하게 되면서 이런 불편한 관계, 뱃속이 불편한 관계가 오게 돼요. 임신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지뢰복귀를 겪게 되는데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뱃속이 사나워지는 거죠. 자극적인 걸 먹게 되거나 이러면은 좀 이번 달은 굉장히 조금 뱃속이 편치 않은 달이 오는 겁니다. 술달, 개달엔 특히 위장이기 때문에 지라는 괴가 이제 배를 뜻하지만 꼭 위장이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위장, 대장, 뭐 아랫배, 뭐 방광 이 중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명량 지역에서는 그 음식을 관리 좀 잘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뭔가 복구되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지금 금리를 빅컷을 단행했어요, 미국에서. 빅컷은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시장에 돈이 요만큼 풀렸던 게더 풀려져가지고 유동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더 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더 빌려가지고 사업에 투자하든, 뭐 금전거래를 하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게 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나 이런 코인시장이 오르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가장 이런 것만 보시죠. 저도 이런 거 위주로 보고 있고, 매일 뭐 짧게 짧게 투자하신 분들은 차트 봐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 이제 좀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금리하고, 금리만 보게 돼요. 금리가 이제 낮아진다 싶으면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될 시기구나 라고 아는 거고, 금리가 다시 올린다 그러면 이제 돈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시장에. 하여간에 이제 빅컷이 단행됐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반응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코인 시장, 특히 코인 시장, 알트코인 위주로 조금씩 벌써 차트들이 좀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 시장은 좀 늦어지고 있는 있지만, 뭐 조금 미국 시장을 따라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되게 근데 솔달에는, 을하고 병하고 무라는 기질이 다 묘로 들어가요. 다 이제 파묻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 떨어지는 그런 달에 해당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달은 괴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게 보여요. 그리고 뭐 점성 차트상으로 봐도 목성이 지금 다시 이제 역행을 하긴 하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래갖고 항상 10월 달에 그런 떨어졌던 것들이 그렇게 좀 심화되진 않겠다. 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모르죠, 뭐 주식시장.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이제 조금 차트상으로 반등하는 그런 기미도 보이고 있고 다들. 네, 그리고 뭐 시장 얘기했고요, 잠깐. 천하도인 게 볼까요? 천은 하늘이고, 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불의 기운이 생겼어요. 요거로 이제 또 착종개로 바뀐 것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걸 아래로 위로 올린 겁니다. 불의 기운을. 천하동인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한다. 이건 큰 기쁨이 있다는 뜻이고요. 가장 좋은 개가 있어요. 가장 좋은 개라고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어떤 이슈가 되는 이런 기업들 이름을 쓴거 아닙니까? 내 주역에서는 이 개가 가장 큰 으뜸이에요. 동인이란 것은 같이 함께 한다. 친구들이 모임이 잦아지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뭐 연인 관계, 사랑 관계가 잘 이어져요. 이것도 그 관계에서 굉장히 큰 기쁨이 생기게 되고, 뭔가 남녀가 딱 모였을 때,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였을 때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의 그 흥분이나 뭐, 흥분과 뭐 그런 기쁨의 지수가 굉장히 높은 시기가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처음, 이제 사귀게 됐을 때 그런 기쁨이 가장 크답니다. 하여간 그런 큰 기쁨이 자리 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회복되는 시기고, 이번 달의 큰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누군가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뭐 재회도 가능한 시기인 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시간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솔로이신 분들이나 혹은 뭐 솔로가 아니신 분들도 이번 달에 굉장히 사랑하고 사람들끼리 많이 모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만남을 갖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인간관계를 많이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에요. 화천대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달 이런 천하동인과 화천대유는 사람들이 뭐 가장 큰 기쁨을 맞이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건다 알아요. 일반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실은 이 괴라는 것은, 천이라는 것은 머리예요, 머리. 화라는 것은 빛입니다. 머리에서 빛이 나는 현상이에요.
머리에서 빛이 나는 게 무슨 말이냐?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자들 보게 되면 그림들 보게 되면은 방광이라고 해가지고 빛이 나죠. 머리 뒤에 부분에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같이 뭐 연애하고 함께하고 이런 괴상하느라도 여러 가지를 볼수 있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본인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괴가 화천대유 괴예요. 주역책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이 괴라는 것은 한 가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저절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책에서 말, 이, 왜 옛날에 이런 책에서는 뭐이 화천대유괴가 뭐큰 기쁨이 있다. 뭐요 정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괴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괴만 만들어 둔 겁니다. 64괴가. 그걸 보고서 여러 가지 형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죠. 한 머리에서 빛이 나는 형상. 깨달음을 나타내는 형상이에요. 뭔가 연구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발전시키고 저도 이 괴가 떴을 때는 뭔가 제가 기도를 하거나 뭔가 조금 뭐 공부를 하거나 할때뭐 남이 몰랐던 것도 있죠. 그냥 책에 있는 것들은 지식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 지혜에 가깝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순식간에 여러 가지 알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아, 이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리가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걸막 깨달을 때 이런 괴가 많이 떠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깨달음, 뭔가 원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을 때. 저도 이게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들 다 책에 나온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뭐좀 깨닫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 편인 거지. 깨달음의 괴요. 특히 술이나 인자는 화계의 인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인자예요, 기도의 인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성을 발달시키기 굉장히 좋은 시기니까 제 유튜브에 종교인들도 좀 계시고 수행자분들 좀 계시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달에 속하니까 그것도 큰 기쁨이 있는 시기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달력 설명드릴게요. 네, 화요일 날, 일요일 날은 질병에 좀 관련돼 있고 위장이나 다리 이런 데가 좀 불편합니다. 2일 날은 괜찮은 날이네요. 네, 기다림이 좀 생기고 명왕성, 천왕성, 다리 트라인을 이루게 되면서 재물과 행운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3일 날은 교육적인 일들 혹은 경영, 리더십을 좀 발휘하기 좋고 기술성 일들이 잡혀져 있고 이동성 기운도 잡혀져 있습니다. 4일날은 무언가 추진하고 뭔가 경쟁 관계에서 좀 패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주의해서 보내시는 게 좋고요. 5일날은 달하고 토성하고 금성, 화성이 또 트라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사랑하고 즐겁고 뭐 유흥도 좋고 이런 일들이 마땅합니다. 6일날 좀 불편하고요. 질병이 있기 때문에. 7일날도 좀 편치 않아요. 백호의 기운이 있고 사람들이 경쟁 관계에서 사나운 양상을 좀 비치게 돼요. 뭐 마음 관리 좀잘 하셔야겠고 8일날 뭐 인테리어 하는 일이라든지 음란성이 좀 있는 날입니다. 9일날은 돈을 구하기에 마땅하고요. 뭔가 일을 하는데 열정이 있고 사람들 굉장히 좀 추진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저녁 6시에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직업운이 굉장히 좀 발복하니까 이런 거 이용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안 해도 이런 거 이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10일 날은 술미형이 들어있네요. 술미형 모습은 뭔가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좀 뭔가 고장이 나거나 물건의 제품이 고장 나가서 그걸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오류가 생겨서 그걸 수정하는 일들 혹은 이날은 식상관이 좀 발달된 식상관에서 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자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관리 감독하는 일들이 잡혀져 있고요. 좀 속도감이 빠릅니다. 12일 날은 여행, 뭐 종교, 점성학으로 보게 되면 점성학, 뭐 이런 것들. 13일 날도 뭔가 여행적인 부분, 학문성 부분, 두통 유의해주시고, 이날부터 약간 목성이 역행하게 되네요. 내년 2월까지 역행할 겁니다. 14일 날은 뭔가 직장에 관한 일들이 테마로 잡혀져 있어요. 요 14일과 15일은 옷재단을 하게 되면 재물복이 오게 됩니다. 이런 거 옛날 고서에 다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일은 뭐 연애와 이성과 관련돼 있는데 약간의 논쟁, 말다툼도 좀 있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16일에 축술형 뭔가 인테리어 하거나 뭐 고치고 건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위장, 식도 이런 데 주의해 주세요. 17일날은 달과 태양과 화성의 흉각이네요. 다툼, 둔화 혹은 뭐 경쟁 관계에서 패배되거나 일이 둔화되거나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18일날은 뭐 탐욕이 좀 일게 되고 달이 엑설테이션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기쁨과 사랑 있는데 휴식도 약간 좀 함께 해야 되는 시기고 전자파에 노출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19일은 요리, 사람들하고 모이는 일, 화합, 융이 합당합니다. 뭐 주말에 좀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죠. 20일날 보겠습니다. 원진이 든 날이네요. 뭐 다툼수 주의해 주시고 유혹과 사기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됩니다. 22일날은 괜찮습니다. 사람들하고 모이고 연애하고 뭐 나의 뭐 마케팅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래 마땅합니다. 22일날도 뭐 수미형이 있기 때문에 오리로 수정하는 일들, 23일날은 뭔가 노동의 일들이 많이 잡혀져 있고요. 소화기 유의해 주시고 24일은 부류, 나보다 윗사람들한테 조금 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날 오후 4시에 4시쯤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남서방향으로 움직이시면 직업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25일 날은 악성 사나움이 좀 있고요. 백호의 기운이 있네요. 26일 날은 질병성 좀 있고요. 공격성이 좀 있게 되고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뭔가 싫은 소리들. 근데 이것들이 사실 잔소리를 들을 때는 내가 사람들은 잔소리를 때 싫다고 느끼고 대부분 짜증이 나고 듣기가 싫죠. 근데 그 소리가 날 시점에는 아, 내가 지금 개선하고 바꿔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7일날 볼까요? 토성하고 달이 대립각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다툼에 유의하시고, 28일은 여행, 유흥, 행운, 뭐 괜찮습니다. 28일날도, 29일도 좋습니다. 달과 명성 천왕의 트라인이고요. 의식주가 풍부하게 되고, 이성 간의 일, 그리고 사람들과 모이는 일에 합당합니다. 30일날은 뭐 약간 전자파 노출이 강해져 있고, 운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30일날은 천간지충이 있네요. 뭐 변화가 심하고 이동성이 강하고 뭐 과거와 관련된 일, 관계성에 관한 일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계수가 이제 대장을 노릇하는 것은 이제 2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뭐 비도 잘올 수도 있겠고 혹은 위장이 조금 2일부터 6일까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장 관계에 7일까지. 8일은 이제 병화가 으뜸을 잡게 돼요. 병화가 으뜸을 잡게 되면은 뭔가 밝게 빛나고 기르고 뭔가 드러나는 일들에 굉장히 능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들 있죠. 건강상으로는 약간 어깨, 혈액순환 이런 데가 잘안 돼요. 근데 요 시기에는 뭘 하시면 좋냐면은 이동이나 기도를 하게 되면 좋아요. 병화가 대장노릇하는데 병화와 천이 결합되면 아까처럼 화천대유나 천화동이란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화풍정이란 개가 만들어지게 돼. 화풍정이라는 개라든지 풍화가이라는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나의 영업장과 혹은 내 자신에게 사람들이 많이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8일부터 10일까지 많이 걸어 다니시거나 뭐 종교 있으신 분들 많이 기도하시면은 요 시기 굉장히 조금 발복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건강상으로는 어깨, 혈액순환 주의하시고요. 12일부터 16일까지 이제 기토가 사령을 잡습니다. 기토가 사령을 잡기 때문에 뭔가 이 시기에는 모성애가 조금 굉장히 자리 잡게 되게 되고 뭔가 정화되고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기토는 허리가 좀 약해져요. 허리가 11일부터 16일까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피해 주세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임수가 대장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대장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역시 뭐 기도를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더 상승 기운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은 뭐 20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천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통, 머리가 이제 좀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단거 이런 거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21일까지. 20일 화요일 건너뛰고 23일부터 이제 31일까지는 정화와 무토가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짝이라고 볼수 있어요. 정화는 뇌의 기운이에요, 뇌.
무토는 풍의 기운입니다. 뭐다 같이 볼수 있어요. 정기와 바람은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입사부터 20, 30일까지는 어떤 일에 합당하냐면은 굉장히 좀 전달력이 엄청 커져요. 아, 전기적, 전기통신적인 요소와 뭔가 소문적인 요소 있죠. 바람처럼 타고 나가는 그런 이동 요소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특히 27부터 30일까지 엄청 이동이 강한 요소가 되는 거고 23일부터 26일까지는 어떤 요소가 강해지냐? 소리, 전파, 전기 이런 요소가 굉장히 강해져요.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약간 성격이 사나워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어요. 다 사나움이 다 걸려 있죠. 뭔가 사나워지는 그런 양상이 펼쳐져. 근데 뭐 사나움을 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대로 정을 무로 바꿔주면 돼요. 그냥 걸으면 돼요. 배터리가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전기적 에너지가 있으면은 배터리를 방전시켜야 되는 게 이동이잖아요. 많이 걸어야지만 이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사나움이 줄어버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을 가져오게 돼요. 이 뇌는 풍과 함께 되면 뇌풍 향이 나오거나 풍뇌 이끼가 생기게 되면서 이익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걸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걷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괴를 본인이 만들기 때문에. 23일부터 이제 30일까지 많이 걸으세요. 많이 걷고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닐지 몰라도 본인이 그런 괴상을 만들어내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시거나 뭐 이런 식의 기도하시거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 영업장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뭐 이런 거 세세한 거보다. 이런 것들이 뭐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이제 생각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 좋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지 책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책 캡처하시고 네. 10월달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잘 이용하셔가지고 복록이 가득한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